계절 봄이 왔는데요. 봄을 알리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송파 글마루 도서관의 하루는 오늘도 책장 넘기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지동 일대엔 마땅한 도서시설이 없었다는데요. 그러던 지난 2013년 10월, 구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송파 글마루 도서관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개관 3년차, 이제 송파 대표 도서관으로 불릴 만큼 구민들의 소중한 지식문화 공간이 돼주고 있는데요. 책을 품은 고래라는 컨셉으로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했던 도서관 이미지와는 달리 마치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듯 세련된 건축과 그 안에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책 속에 빠져들 수 있는 하늘 정원 역시 송파 구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도서는 더 다양해지고 프로그램은 더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갖는다는 문학치료 동아리는 송파 글마루 도서관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글마루 도서관에서 진행되던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만남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아리화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도서관 내 프로그램에서 만나 소박하지만 서로에게 큰 기쁨이 돼주고 있다는 사람들.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분위기도 늘 화기애애하다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게 되면 원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있는데 그 모임을 항상 추가해서 그 있거든요.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고 끊이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저희의 긍정적인 마음들이 이 지역사회에 펼쳐지게끔 하는 그런 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서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추천하다 보니 더욱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독서 모임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구민들을 위한 추천 도서 역시 궁금해지죠? 예, 친형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인데요. 이 책이 일단은 일주일 만에 읽기에 참 적절한 굵기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곳곳에 변방에서 어떤 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루는지 그곳에 선생님이 또 보내준 선생님의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함께 찾으면서 사실은 신문사에서 같이 연재했던 건데 이곳을 모아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저 시골만이 변방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면에 다들 변방 의식이 있고 그 부분을 잘 열등감으로 가져가지 말고 창조적으로 발휘해서 곳곳에 새로운 대안의 창조를 이뤄내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 역사 또 지역 다 연결해서 하셨거든요. 여행 다닐 때 봐도 좋고 또 이렇게 토론하면서 각자 자신의 변방성, 창조성을 찾아내는 데도 매우 좋아서 다음에 같이 읽자고 추천했습니다. 책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이 주는 치유의 힘이겠죠. 앞으로도 문학치료 동아리의 행복한 인연이 계속되길 바랄게요. 누군가에겐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공간. 송파 글마루 도서관은 오늘도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